원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그 제보를 근거로 해서 감사를 시작하셨잖아요. 네. 그게 140쪽 분량의 감사 결과 보고서에 석줄이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인가요? 예. 제보 내용이 석줄이다. 아, 아닙니다. 그러면은 예.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게 별도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감사 결과 보고서에 그 제보 내용이 어떤 게 그러니까, 있었다는 걸 좀 다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보 내용에는 훨씬 자세한 내용들이 있냐 이 말씀입니다. 원래 제보 내용도 그거보다야 석줄은 아니죠. 그보다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 처음에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와줘야 되는지 줄은 편집하면서 바꿀 수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그렇게 간단하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들은 그 제보 내용을 당연히 볼 수 있겠죠. 주심 감사위원은 안 돼요. 제보 내용을 주심이 아니어도 뭐 감사위원들은 당연히 봐야 되겠죠. 판단을 하려면 그 제보 내용이 보고서에 써 있고요. 사실 그 제보 내용이 맞느냐 틀리냐를 뭐 감사위원들이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제보의 그 구체적인 내용보다 일단 분량을 물어보는 겁니다. 간단한가요? 뭐 내용 자체가 네. 전화해서 들었거나 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길지는 않은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 우리 유병호 총장께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우리나라에 그렇게 큰 그 사건 보도로 나갔는데 그 제보 자체는 굉장히 허접했네요. 부실하고 빈약했다 근거가. 저는 그렇게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 왜 이 근거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근거가 뭐냐면요. 이게 시행문도 뭐 네 차례나 수정이 되고 그 과정에 파행을 많이 겪었지만 결과적으로 저 PT 보시면 결과적으로 기관주의 하나 이거죠. 실제로 따지면요. 그렇잖아요. 뭐가 없어요.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제보 내용이 엉터리예요. 부실하고. 뭐 일부 사실과 다른 제보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사건이 안 된다고 설치를 했고요. 지금 그래서, 말씀하신 저기 그래서 지금 것처럼 불문, 아니 저게 그렇게 오랫동안 감사하셔가지고 나온 결과잖아요. 결과가 저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뭐 저희들이 뭐 감사를 해가지고 억지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있는 그러니까 뭐 보여드린 거 그러니까 애초에 그 제보라고 하는 게 근거가 없는 것들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감사 결과가 나타난 게 그런 거고요. 아니 결과적으로 그게 아니, 증명이 된 거 아닙니까? 처음에 들을 때 자, 그다음에 위원님들도 제보를 많이 받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제보라는 거 처음에 받자마자 그게 사실과는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할 수는 없지 결과적으로 인정하셔야죠. 그 제보가 엉터리라고.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정하시는 하죠. 거죠. 그러니까 결과를 저희들이 내놨고요. 예, 그래서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부 제보다 이런 것도 참 오바도 이런 오바가 없죠. 그다음에 최초 감사 실시 계획서를 보면은 점검 전략에 관련 사례 적발 시 징계 책임은 물론 업무상 횡령,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수사 요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예 전략 자체가 수사 요청입니다. 아니 늘 들어가는 수사라고 문구입니다. 하는 거는 감사를 하다가 범죄 사실이 잠깐만요. 예. 감사를 하다가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그때 여러 가지를 상황을 살펴서 고발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 당연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전략 자체가 수사 요청으로 딱 마무리가 수사 요청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실행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처음부터 고발을 전제로 한 표적검사라는 걸 이거는 그 스스로 입증이 된 겁니다. 저절로. 자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이 전체 이 국민권익위에 관련된 이 감사 과정을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이 제보가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그런 거는 명확하게 있습니까? 네. 누가 제보를 했고 누가 접수했고 이게 다 있습니까? 또 감사위원들은 다 알겠네요.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예, 알고 감사위원들은 다 알겠네요. 당연히 알아야죠. 네? 감사위원들이요? 예, 감사위원들은 아, 감사위원들이 그걸 꼭 알아야 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알고 싶다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니요, 그거는 최종 판단을 아니, 하는 사람인데 아니, 감사위원한테 그걸 감사 안 가르쳐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거죠. 감사 결과를 판단하는 거죠. 제보의 진위 여부까지 저기 제보를 보고 처음 보고 싶다면 보여주는 게 당연히 맞죠. 아, 물론 그거를 숨긴다는 감사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이 뭐 감사 이외의 사람입니까? 감사위원이 감사원 자체인데요. 그러니까 감사 결과를 자, 심의하는 잠깐만요. 기능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거는 허접한 제보를 바탕으로 해서 무리한 감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없어요. 남은 게 뭐냐? 감사 과정을 통해서 언론 플레이하고 전 정부에 대한 통제 내서 뭡니다.
그게 감사 선거예요. 아니 거기 지금 위원님이 보여주신 그 불문이라고 되어 있는 그 두 건은 위원님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아 이거는 사실관계는 적시해야 되겠다. 다만 그 기관장에 대해서 주의를 주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그 사실관계를 다 적시 사실관계를 적시한다는 그 자체가 국민들한테 알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 상까지 바꿔가면서 통과시키는 여기 상임위원장님. 아니요 두 시간 그거는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한 시간 안 오셨는데요. 예 정리합시다. 네. 잠시만요. 간사님 잠시만요. 네. 의원님께서 질의에 조금 사실과 다른 말씀 답변하실 내용이 좀, 있다는 겁니까? 예,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첫 번째 불문 표시하는 것 자체 불문 저 자체가 심의 의결권을 일탈해서 잘못된 거고요. 본문은 다 비내용은 그래도 좀 살아남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행과정 문제는 아까 말씀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미한 내용이라 하는데 그 기관장으로서 저 정도 다양한 조직 내외 소스에서 저 정도 내용 나온 제보라든지 정보는 굉장히 중대한 사유들입니다. 그럼 두세 가지만 돼도 조직 기관 공직 기관 붕괴를 나타냅니다. 감사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해. 그리고 제가 답변드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보십시오. 세 번째 누가 지시했나 이런 관계는 정거체정상 한계로 다 밝히지는 못했습니다만 대부분 제보 내용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내부 주요 간부들이 제보를 한다는 것은 연이어서 아니 조직 기관이 붕괴되었다는 징표입니다. 이상 아니 답변하고 간사님. 아 김영배 의원 좀 가만 계세요. 간사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 왜 그러세요, 김영배 의원? 에? 간사님 말씀하고 계시는 조차도 그렇게 끼어들면 내가 누구 말을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아, 예, 의사진행 발언 예, 들으십시오. 위원장님 아까 저녁 정회 전에도. 보통 저희들이 질의를 할 때 답변할 사람에게 묻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감사원장께 묻겠습니다. 총장께 묻겠습니다. 예, 다 지금 증인선서를 해서 특정을 해서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원장이 답변 못하면 그걸로 이제 끝나면 돼요. 또 혹시 원장이 답변하다가 통계 숫자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면은 배석한 간부한테 확인하는 것 통례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유병호 사무총장이 몇 차례 지금 답변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원장이 답변하는 것보다 더 많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거듭 주의를 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니까 감사가 정상 진행 안 됩니다. 제가 자료 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감사위원들 출장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들을 질의도 하셨고 추가 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본 의원실에서도 원장 출장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와 질의를 했습니다. 금년에 두 번 출장을 갔더라고요. 한 번은 2,560여만 원 썼고 두 번째는 한 3,280여만 원 썼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체 지금 자료를 안 내놓고 엉뚱하게 상대방 국가와 협의한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면 안 된다. 아니 돈을 어디에 썼는가 묻고 있는데 그게 상대방 국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마침 오늘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보니까 어디서 어떻게 지냈고 뭘 했고 상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합니다. 이러니까 자료를 안 내니까 자꾸 의심이 호화, 관광 이런 거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이 들 수밖에 없어요. 떳떳하면 어떻게 돈을 썼고 어디에 묵었고 왜 못 내놓습니까?
지금 가서 우리나라 혈세 쓴 것이 상대방 국가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위원장님 자료를 안 내는 겁니까? 좀 자료를 낼 수 있도록 촉구드립니다. 원장님, 네. 해외 출장비라든지 지금 서병철 간사님 말씀하신 이런 자료 왜 안 냅니까? 내십시오. 예, 하여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사님 말씀 충분히 하신 거 아닙니까? 해보십시오. 예, 김영배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저는 아까 유병호 사무총장의 답변 태도도 그렇지만 내용이 매우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저렇게 기관의 대표로 발언을 하는 내용이 자기 기관이 결정한 것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반대되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답변에 대한 태도도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자기 기관을 스스로 부정하는 이게 어찌 보면은 그냥 이게 안하무인의 무소불위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감사원 법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감사위원회의 이 직무 중에 시정 등의 요구에 관한 사항이나 개선에 대한 요구 사항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의결한 거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까 사무총장이 답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이게 뭐 어디에 일탈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견해를 일방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아까 원장의 답변하고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저런 진술을 우리가 들을 하등의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런 진술을 할 경우는 우리가 경고를 하고 심지어는 국정감사기 때문에 이 기관이 해야 될 이야기에 오히려 일탈한 지금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책을 해야 되는 저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부터도 저 기관을 대표하는 사무총장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이제 보좌하는 기구잖아요. 사무총장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국민들이 다 보시는 국정감사 증인 선서까지 한 마당에 저런 일종의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이 자리에서 듣고 있어야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기에 대해서는 강력히 경고해 주시고 다시는 저런 식의 발언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법사위 전체 회의를 하든 국정감사를 하든 항상 아쉬움이 남고 한 부분이 팩트 싸움을 하면은 그거는 누군가가 확인이 되면 공무원으로서의 책임, 의원님들은 정치적인 책임을 다 질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논란이 시작되는 것은 평가를 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예? 평가를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논쟁이 또 붙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들이 결론을 낼 때 미처 대답을 못한, 답변을 못한 점이 있다면 위원장에게 요구를 하면 기회를 드리겠다. 그렇게 결론을 낼 때 우리 여야 위원님들 다 동의를 하셨잖아요. 유병호 총장이 그런 기회를 달라고 하길래 제가 줬습니다. 그런데 권칠성 위원님 질의 과정에 제가 위원님 질의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질의 과정에 유병호 총장이 제보 내용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했다. 그런데 결과는 이렇더라. 라고 이제 질의를 쭉 해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유병호 총장이 이제 제보의 경중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다고 했고 제가 답변 기회를 줬거든요. 유병호 총장도 답변을 할 때 좀 간략하게 요지 위주로 좀 해주십시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정확하게 원장만 대답을 해라. 그러니까 원장이 대답할 수 있는 원장에게 딱 특정을 하고 하시고 총장이면 총장 또 뒤에 있는 기관장이면 기관장인 이렇게 특정해서 하시면 좋은데 질의하는 과정에 와중에 있을 때 그게 잘 안 되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관장인들이 답할 그 기회를 갖고 싶다 그러면 그걸 또 안 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안 줄 방법이 있습니까? 예. 아니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좀 마디 결론을 내가면서 합시다.
굳이 위원장이 이렇게 진행에 관련해서 이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데 꼭 사석에 대화하듯이 이렇게 대꾸를 해주시고 좀 그러지 마시고 마치 답답하기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다 답답하다고 보면 됩니다. 예.